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통합 1, 2회 토목기사 시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과목 수리학 및 수문학이고요. 자, 기출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이제 1번인데, 이제 우리 수리학에서는 1번이지만, 우리 기출 문제에서 보면은 세 번째가 보니까 41번이죠. 4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수로에서 수리학상 유리한 단면으로 설계된 경우의 조건은 그랬습니다. 자, 수리학상으로 유리한 단면, 어떤 단면이에요? 네, 여기 보는 것처럼 원의 이제 외접한 단면이 유리한 단면이죠. 그래서 이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의 지름은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접을 하면은 OB가 지름이고, OD가 또, 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이고, 반경이고, 그 다음에 OF도 또 반지름이니까 요거 세 개가 결국에는 원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수리학상으로 유리한다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요렇게 그림이 주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오나요? 네, 우리 말로. 그죠. 내용형 문제로 수리학상으로 유리한 단면이 언제일 때, 언제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심이 수심이 2분의 1이라는 거,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토리첼리 정리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는가? 네, 4번이죠. 베르누이 정리예요. 요거는 우리 이론에서 했었죠. 그럼 토리첼리 정리가 뭐죠? 요거예요. 저기 지금 물이 흘러가고, 여기 물에다가 우리 지금 물에서 여기 지금 수심을, 아니, 우리가 유속을 측정을 할 때, 이 유속 어떻게 측정하냐? 요거죠. V는, 네, 루트 EGH가 됩니다. 자, 요게 어떻게 나왔냐? 그게 베르누이 정리에서 나왔죠. 자, 우리가 여기 관에 이제 중심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은, 요 기준이니까 이제 위치수도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점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점 2라고 하면은, 이제 1점에서 위치수도 0이에요. 그죠? 2점에서도 역시 위치수도 0이에요. 자, 그리고 요게 뭐예요? 압력수두죠. 자, 압력수두는 결국에는 무슨 차? 압력수두의 차이는 요 수위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압력수두의 차. 이게 결국에는 H가 돼요. 자, 그리고 요 2점에서는 지금 물의 유속이 0이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EG, 네, V1의 제곱은 H가 되죠. 결국에 요게 H랑 같으니까. 그래서 V1의 제곱은 EGH고, 그래서 V1은 제곱을 넘기면은, 네, 루트 EGH가 돼요. 자, 그래서 요 식이 나오죠. 토리첼리 정리가. 자,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로 이렇게 정리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봅시다. 강우강도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강우강도가 뭐예요? 그렇죠? 시간당 강우가 몇 밀리 내리냐. 그래서 강우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가 많이 오는 거고, 강우강도가 작다는 얘기는 비가 시간당 조금 내린 거, 보슬보슬 내린다는 얘기죠. 자, 틀린 걸 구하래요. 1번, 자기우량계 우량자료로부터 결정되며 지역에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 말이 틀렸어요. 강우강도 공식은요, 지역에 따라서 쓰는 공식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탈보형, 시험연형, 재팬이죠. 이게 강우강도식의 공식들이에요. 공식 종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탈보형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또, 여긴 재패니즈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에 맞고,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요게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다 맞는데, 특히나 3번 한번 볼게요. 강우강도가 커질수록 강우가 지속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이다. 자, 우리 강우강도 공식은 주로 보면은요, 이 강우 지속 시간 t와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 서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소나기. 비가 굵게 내리는 거죠. 보통 소나기는 짧게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비가 굵게 내리면, 강우강도가 크면은 비는 짧아. 비가 내리는 시간, 강우 지속 시간은 짧죠. 보통. 그리고 보통 이제 비가 가늘고 가늘게 내리는 보슬비 같은 경우에는 강우강도는 작지만 하루 종일 내리죠. 그래서 강우 지속 시간은 보통 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로 간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볼게요. 자, 삼각형 판의 작용점 위치는 그랬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 봤더니 여기 밑변이 2m, 높이가 3m인 삼각형 형상의 판이 이렇게 지금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삼각형 판의 작용점 위치는 그랬어요. 자, 우리 작용점 위치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구하죠. 이런 식으로. HC는 HG의 HGA분의 IG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때 HG가 뭐예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3분의 1 지점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HG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HG부터 구하면은 3 얼마예요? 3m인데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 수면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그래서 얼마? 네, 1m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1, 요 HG 1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 A는 뭐가 되나요? 네,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얼마 삼각형이니까 이제 밑면 곱하기 높이 그리고 네,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문제는 요겁니다. IG 2차 단면 모멘트. 자, 우리 삼각형의 2차 단면 모멘트는 네, 36분의 B, H의 3승이죠. 요때 B가 뭐고? 밑면, 그 다음에 H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은 36분의 2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작용점의 위치는 얼마란 얘기예요? 작용점 위치는 수면으로부터 1.5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